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남자에서 대중의 신뢰를 받는 연기자로 22년째 치열하게 도전하고 증명하는 배우 우리 이준기 씨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100만 불짜리 기막에다 마음 시리지 마라. 아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런닝맨에서 거의 좀 한 7년 됐어요. 맞아요. 그죠. 아. 진짜 너무 오래 없었어요. 아니 근데 뭐 네, 제가 예능 자체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아 그래요? 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과해져가지고 네.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아,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준기 씨가 이번에 새로운 드라마가 나온다 그래요? 아. 네네네. 이번에 TVN에서 네 아스달 연대기 아라문의 검이라는 드라마로. 와. 찾아뵙게 됐고요. 태고의 땅 아스에서 벌어지는 대전쟁을 앞두고 은섬, 사야, 태아라, 하냐 이렇게 네 인물이 써내려가는 전설적인 대서사시를 담은 또 네, 생고생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아니 저는 고생을 즐기니까 전혀 뭐 저는 아주 재밌게 했고 감독님이 준기야 그런 얘기는 좀 다물어줘. 저는 이제 저희들이랑 많이 놀아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결론은 우리랑 많이 놀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이라도 더 힘을 드리고 네 준기 씨 약간 외로운데 지금 네. 아니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있죠 있죠 네. 이거 있어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사극 영화 왕의 남자 아. 뭐 그야말로 이 말이 딱 맞죠 해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진짜 공기리라 하옵니다. 네.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아니 아니요. 이거는 본인이 있었던 일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네. 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의 성류 음료 CF가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미녀는 이쁘다. 뭐 이제 이 당시에 이준기 씨가 했다면 유행이 돼요. 샤기컷. 그렇죠. 사실 일단 샤기컷 하면 이준기예요. 그 당시에 샤기컷은 대명사가 이준기. 이준기. 예, 네, 이거 맞아요. 그리고 귀걸이. 귀걸이. 이거 이준기예요.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동시간대를 사셨던 남성분들께 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왜 사죄를 하세요? 대단한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듯이만 살아갔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큰 기회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대중들에게 증명을 받아내야 되는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직시했을 때 그 상황을 직시했을 때 그때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참 이게 준기 씨가 대단한 게 이제 그때부터 개와 늑대의 시간 일쯤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난도의 액션 씬들을 대역 없이 이걸 다 직접 소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네네. 좀 더 탈피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어떤 남성적이고 액션 특히 제가 신체 연기를 좋아하니까 좀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해서 거기를 좀 그 노선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절박함이 좀... 있었거든요. 네. 겉으론 화려한데 배우 이준기로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걸 정말 준비를 확실하게 했으니 기회를 달라 라고 해서 스턴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본 거예요. 트럭을 쫙 피하고 쭉 바로 가드레일 붙이고 꽝 해서 전체가 다 터지고 네. 커트 없이 나와가지고 피 흘리면서 기어 나와서 절규를 하는 모습이 한 커트에 담긴다면 나는 이 인물을 충분히 이 인물의 감정을 시청자분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겠다. 최소한 배우로서 정말 제대로 평가는 받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됐고 해내야 됐고 액션 장르를 많이 하고 좀 직접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부상이 많아요. 좀 부상이 많고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의사분이 좀 탄수화물을 줄이면 특히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몸에 염증을 좀 많이 유발한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끊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한 1, 2년은 너무 괴로웠는데 해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몸도 혹시, 가벼워지고 지금은 아예 참 제목도 기가 막히게 뽑으셨네요.
정말 네. 이때 정말 연예계가 전반적으로 살벌할 때예요. 그 기자분들도 엄청나게 냉철하게 냉혹하게 평가를 하실 때잖아요. 네, 네. 네. 아니, 엄청 이때 욕도 많이 먹고 네. 그러니까 좀 더 왜냐하면 저 두 번째 사진이 펭귄으로 유명한데 아 이거요? 네 이게 펭귄으로 유명한데 이게 저는 펭귄 컨셉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가져오실 때 모델이 입었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제 체중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기가 좀 커져버리잖아요. 아, 옆에가. 원래 이게 홀쭉해야 되게 이쁜, 네, 뭐, 어딘가 뿌렸다 뿌렸다인지 어딘지 하여튼 그런 패션쇼에서.